오늘은 함께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는 우리 말 그대로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 자연어 자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 자연어 처리는요, 즉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 텍스트 분류나 감성 분석, 그다음 문서 요약, 번역, 질의응답, 그리고 음성인식, 챗봇과 같은 응용에 이 자연어 처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지금 현재 어떤 응용 분야에서 이 자연어 처리는 기본이면서 근본을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는 우리가 그 텍스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파이썬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런 텍스트 처리를 쉽게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no pain, no gain 자 이런 어떤 스트링이 있다고 치면요 문자열 자이 문자열에서 어떤 문자 서브 스트링이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s라는 그 지금 현재 스트링에 pain이라는 서브 스트링이 포함이 되어 있어? 라는 어떤 물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true라는 return 값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split과 같은 우리 그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split은 지금 현재 이 스트링에서 스페이스를 그 split해서 스페이스 간격 그 공백을 기준으로 split한 결과로 no pain, no gain 이렇게 네 개의 어떤 서브 스트링으로 split된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릿 됐는데 내가 저기에 어떤 단어가 몇 번째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스플릿해서 뭐 인덱스로 뭐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지금 3이라고 뜨죠.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해서 개인이 이렇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인덱스로 질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 개인이라는 값 자체를요. S 자체가 지금 현재 문자들의 셋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개인,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우리 인덱싱 접근인데 제가 원하는 것만 출력했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플릿해서 스플릿한 결과 자체도 우리가 거기에 첫 번째 거,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페인이 나오죠. 노 페인, 노 개인인데 스플릿한 거에서 첫 번째니까 0, 1 해가지고 pain 값이 이렇게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릿해서 우리가 스플릿의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지는 값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0, 1, 2, 0, 1, 2니까 no가 뜨죠. no가 뜨는데 no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슬라이싱을 할때 지금 맨 끝에만 마이너스 1로 줬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꾸로 접근하죠. 리버스로. 그러니까 노가 거꾸로 NO가 뒤집혀서 ON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라이싱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었죠. 뭐 당연히 이 파이썬은 그 유니코드를 지원해서 한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처리라는 서브 스트링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스플릿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S 스플릿 뭐 0번째 그러면 한글도 네, 이렇게 뜨겠죠. 네, 이렇게 뭐 텍스트 처리들이 이미 파이썬에서 뭐 제공을 여러 가지 제공들, 연산자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는 한글과 영어는요, 이 자연어, 같은 자연어이지만 그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영어든 한국어든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그 언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 언어적 구성, 특징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지만 처리 방법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영어에서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건 대소문자 통합 이런 게 있죠. 대문자와 소문자를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를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파이썬에서 그 문자열 내장 함수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 B, C, D, E, F, G, H 이렇게 좀 별도로 대소문자가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문자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 내가 로어 해서 S에 로어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소문자 형태로 저장이 변환되는 형태로 가져주고요. 그 다음에 어퍼 해주면 얘는 대문자로 다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로어 값과 그리고 어퍼 값둘 다를 출력 한번 해보면 이 어퍼 로어 두 개가 소문자로 된 것과 대문자로 된것 이렇게 두 개가 다 구분되어 처리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사실은 뭐 대소문자뿐만 아니라 캐피탈라이즈 하면은 맨 앞에만 대문자로 바꾸거나 뭐 타이틀로 해도 뭐 이런 어떤 문자열의 다양한 그런 기본적인 연산자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정규화 과정을 또뭐 정규화 그다음 트랜스폼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visited UK from US on 뭐 9월 22일 날 이렇게 갔다고 치면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변환 과정을 그 통일성 있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UK나 US 그리고 날짜 같은 이런 형식들은 사실은 어떤 그 데이터화 하기 전할때 이런 통일된 어떤 그 명칭으로 통일된 이름으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ew s 해가지고 기존의 s에서 replace를 통해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지금 현재 UK라는 부분을 United Kingdom 네,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UK 자체가 United Kingdom으로 바뀔 거고요. 또뭐 연달아 한번 해볼까요? 또 replace에서 US 또 United States로 변경을 해달라. 또 replace에서 기존에 날짜가 9월 22일이잖아요. 2020년도. 근데 저게 구분이 잘안 되니까 끝에는 네 개로 표현되는 그 year를 써야겠다.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마이너스 20이 표현을 2020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리플레이스 된 결과를 보면요. 지금 UK가 United Kingdom으로 변경이 됐고, US가 United States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날짜 타입도 그 포맷 자체를 뒤에 있는 20을 2020으로 변경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과정. 근데 뭐 간단한 예로만 이렇게 보여줬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 코드 뭐 날짜 형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특정 그 스트링에 대해서 이런 좀 정규화 과정,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우리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개념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그 정규 표현식은요, 그 특정 문자들을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고 추가 삭제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전처리에서 사실은 이 정규 표현식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뭐 이메일인지 혹은 또 이메일을 뭐 체크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숫자만 적용돼 있는 문자열인지 그리고 뭐 어떤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의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정규 표현식 지원하는 RE 패키지가 있어요. RE 패키지는 아까 말한 대로 Regular Expression 네, 약자입니다. Regular Expression. 자, 정규 표현식 문법을 좀 보면은 뭐 점으로 하나만 있으면요. 이거는 문자 한 개를 표현합니다. 문자 한 개. 그리고 물음표는요. 문자 한 개를 표현하는데 이 문자 한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근데 점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애스터리스크 스타 혹은 별, 별 이렇게 기호 있잖아요. 이거는 0개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없을 수도 있고 0개 이상이 이 문자에 존재해야 된다. 이 부분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문자가 최소 1개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head 기호 있잖아요. head 기호는 뒤에 문자로 문자열이 시작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달러 기호 있잖아요. 달러 기호. 달러 기호인데 이 달러 기호는 앞에 문자로 문자열이 끝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역슬래시죠. 역슬래시 달러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N이 있는데 역슬래시하고 이제 우리 그 괄호 안에다가 N을 표시를 하는데 이건 N번만큼 반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N1, N2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N1 이상부터 N2 이하만큼 반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이제 N번만큼 지정을 해주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대괄호로 하고 ABC 이렇게 하면요. 이 ABC 문자들 중에 한 개의 문자와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적었는데 A-Z 이렇게 적으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A-Z 하면요. 알파벳의 범위에만 포함이 되는 거를 매칭할 때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hat하고 A를 하면요. 이건 hat은 뭘 의미하냐면 except 이 문자를 제외하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hat s 이런 식으로 해서 제외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pipeline하고 B 했잖아요. 이거는 A 또는 B입니다. pipeline은 보통 OR 기호로 많이 쓰는데요. 말 그대로 A 또는 B를 나타내는 걸 찾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본 건데 regular expression 표현은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찾아서 쓰는데요. 지금 가장 빈번하게 자주 쓰이는 것만 이렇게 나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정규 표현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역슬래시를 이용한 문자 규칙이 있는데요. 물론 앞에도 역슬래시가 있지만 자, 역슬래시에서 역슬래시를 한번더 한다. 이거는 역슬래시 자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역슬래시 자체가 우리 하나의 그 문자 그 특수 문자 형태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슬래시를 두번 해야 역슬래시를 의미하는 걸로 가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D 하면은 D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데시멀 해서 숫자 모든 숫자의 의미를 D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역슬래시하고 D 하면요. 대문자 D 이거는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0에서 9 사이를 hat을 앞에다 했으니까 except 얘를 제외하고 나오는 결과. 그래서 이제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역슬래시 s는요 공백 스페이스 공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는요 우리가 escape 문자로 자주 쓰는 역슬래시 t, n, r, f, v 이런 escape 어떤 공백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대문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백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hat을 앞에 붙인 거랑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W가 있는데 역슬래시 W는 word입니다. word. 그래서 문자와 숫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또 빅 W로 해주면 대문자로 해주면 문자와 숫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를 의미를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또 문자에 대한 규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걸로 해서 이 정규 표현식 한번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다고 했냐면요. regular expression에서 RE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뭐 간단하게 체크해서 AB 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B 점 점은 하나의 문자가 오는 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rematch 해서 check 우리가 만든 ab점이라는
그 표현을 ABC에 대해서 적용, 매치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리매치한 다음에 체크에 대해서 C만 입력했을 때 매칭이 되는지, 그러니까 매칭이 정확히 돼야 우리가 그 결과가 반환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ABC, AB만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일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매치됐다고 그러죠? 매치가 됐습니다. 왜냐면 AB점 하면 점이라는 곳에 어떠한 문자든 하나만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자로 C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매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된 거에 대해서 return, 객체의 결과가 return된 겁니다. 반환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C만 넣었을 때는요. 지금 AB점이라는 그 regular expression 표현이랑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만 넣었으니까 지금 매칭이 안된 상태라서 return 값은 none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B만 넣었을 때도 사실 점은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문자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치되지 않아서 return 값이 none이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이 의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컴파일을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regular expression에. 컴파일을 사용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regular expression을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한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컴파일을 해놓으면요. 더 빠른 속도로 이 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통해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는요. 기존에는 RE가 아닌 그 컴파일한 객체 이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normal S time에서 시간을 설정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regular expression에다가 우리가 아까 AB 점한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AB 점을요, 뭐 굉장히 많이 써봐야 되잖아요. 한 1000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반복으로. 그래서 리매치 체크에 ABC, 이거는 이제 정답이죠. 매치가 되는 거겠죠. 매치되는 결과를 1000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소요가 됐는지 시간이. 그래서 일반 사용 시 소요 시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출력하고 실제 지금 현재 시간에서 그 아까 노멀 S 스타트 타임을 빼야겠죠. 그래야 소요된 시간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파일 했을 때 시간을 또 측정을 해보면 여기는 R을 리컴파일 해서 AB점 이거에 대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in range 1000번을 돌려서 R이죠, R. 여기서 이제 R2로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한 객체 R을 매치해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치된 결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금 컴파일로 AB점 아예 컴파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치로 아무것도 없이 매치로만 접근해서도 비교를 한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다음 컴파일 사용 시 소요 시간 해서 여기에 우리 지금 시간 마이너스 컴파일 스타트 타임을 네, 마이너스로 빼줘야겠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비교를 해 보니까 일반 사용 시에는 0.001초가 걸려요. 0.001초. 0.0013 이렇게 걸리는데 컴파일 하니까 0.00669. 그러니까 0.001조차 안 걸리고 0.006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현재 큰 수치상으로 차이는 안 난다 보여도 사실은 꽤이두 개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복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컴파일을 한 다음에 수행하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search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match라는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근데 match는 우리가 딱그 regular expression에서 우리가 사용할 부분, 그 해당하는 그 expression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했는데 search는요, 문자열의 전체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하는데 우리가 A, B 물음표로 해볼게요. 자, 물음표는 A, B 그리고 그 다음에 B 다음에 B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문자열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리 서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를 반영합니다. A. 자, 근데 A는 존재하고 그 다음 B가 존재하지 않은 문자열 A니까 여기에는 이제 B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현재 이 부분이랑 매칭이 되죠. 왜냐면 물음표는 이 앞에 있는 B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안 와도 되니까 A라는 거에 매칭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 결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매치일 때. 근데 얘는 그 처음부터 매칭되는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그냥 바로 none을 리턴을 시켜요. KB, KKK, AB 뭐 이렇게 해보면. 네, 그리고 search로 한번 해보면 search에서의 KKAB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rematch AB 그냥 AB만 넣었을 때자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지금 현재 첫 번째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A만 있어도 이 B 물음표니까 B가 없어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색 결과로 리턴이 된 겁니다. A가 매치된다. 근데 search 이후에 이제 매치할 때도요 KKKAB 이렇게 하면 앞에 K가 3개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안 맞아요. 앞에 시작 문자가 KKK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미스매치 되죠. 그리고 서치로 하더라도 문자열 전체를 검색해서 조건이 이제 맞지 않아도 한번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제 리턴으로 none을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했을 때 AB, AB는 사실은 A 다음에 B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B 매칭이 되기 때문에 리턴으로 AB 값이 리턴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와 서치 결과 좀 비교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스플릿입니다. 자, 스플릿은 그 정규 표현식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스플릿을 하는데 정규 표현식으로 스플릿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컴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스페이스 하나를 준 거를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R 스플릿 한 결과를 뭐 예를 들어서 ABC, ABBC, ABAB, ABCB, AB 뭐 이렇게 막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컴파일로 C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플릿 하는데 여기에 지금 스플릿 기준이 컴파일한 게 C예요. 그럼 똑같이 ABC, CABCB, AB.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1에서 9. 자, 숫자를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1에서 9. 그런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스플릿 해달라. 그러면은 좀 숫자를 섞어볼게요. 뭐 ABC. 뭐, 2, 3, 4, 5, 뭐, 이렇게 좀 섞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이 스페이스를 그냥 주고 이 컴파일을 시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스플릿을 해주라 했더니 지금 현재 이 문자열에서는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플릿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문자 자체를 컴파일 시킨 다음에 스플릿을 했어요. 그러면은 C가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BC에는 이 C가 기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C가 기준인데 스페이스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ABB 여기 C도 여기가 잘렸죠? 근데 ABB 앞에 스페이스는 그대로 들어간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C를 기준으로 스플릿했기 때문에 그 앞, 아이고, 그 뒤에 있는 AB 앞에 스페이스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 여기도 중간에 C가 있잖아요. C를 또 스플릿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있는
BAB가 그대로 들어간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 1부터 9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컴파일을 했어요. 그럼 숫자가 있는 부분은 다 스플릿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1ABC에서 가운데 있는 1이 스플릿 기준이 돼서 S랑 ABC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스페이스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스페이스는 스플릿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숫자 2와 3이 스플릿으로 사용돼서 V가 들어갔고, S와 그 다음 뒤에 있는 스페이스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4, S, S, S 중에 4를 스플릿 했기 때문에 S, S, S랑 스페이스. 여기 스페이스가 같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5로 스플릿 되고 마지막에 있는 A가 따로 결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입니다. 서브. 네, 서브는 정규 표현식과 일치하는 부분을 다른 문자로 교체하는, 네, 그런 약간의 리플레이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은, 네, 프린트해서 regular expression의 서브 메소드를 실행을 해보면요, 서브에서 우리가 원하는 A부터 Z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A부터 Z는 패런을 등록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패런,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 할 부분 보면은 여기 A, B, C, D, E, F, Z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1로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A부터 Z까지를 패런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A, B, C, D, E, F, Z는 당연히 그 패런 속에 일치하죠. 그 일치되는 거를 뭘로 바꿔라? 1로 바꿔라.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앞에 has을 붙이면은 not의 의미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구성하면 어떻게 되죠? A부터 Z가 아닌 것, 아닌 것.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 D, F, Z 이렇게 해보고 1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이 A부터 Z까지 여기에 실제 매칭이 되잖아요. 이 패턴에 대해서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이 통째로 이 문자열이 1로 리플레이스 된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부터 Z가 아닌 문자가 아닌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A, B, C, D, F, G 이거 진짜 이거 자체가 다 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매칭이 안 돼요. 이 패턴이랑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자를 그대로 출력을 해서 A, B, C, D, F, G가 출력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일치했으면 이 뒤에 1이 나왔겠죠. 근데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되지 않고 기존 문자를 그대로 반환을 리턴을 시켜준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nal이 있습니다. final 말 그대로 final 이제 다 어떤 전체를 찾는 건데, 이 컴파일한 정규 표현식을 이제 이용해서요, 정규 표현식과 맞는 모든 문자열을 리스트로 반환을 시켜줍니다. 네,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요, regular expression에서 find all 해서 여기에 d, 자, 이렇게 하면 뭐죠? 역슬래시 d는요, 지금 이제 백슬래시 d는 전체 어떤 숫자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약간 섞인 형태로 D, E, F, G 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find all 하면요, 전체를 찾는 건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아까 역슬래시 W 대문자 W를 의미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문자 수 특수 문자 뭐 이런 거좀 섞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결과로 보면은 우리 아까 살펴본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보는 건데, D는 말 그대로 데시멀 숫자에 대해서만 찾아줘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문자열에서 find all 다 찾아줘 해서 숫자만 뽑아온 게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efinal 해서 이 big 대문자 W는요, 문자 숫자가 아닌 특수 문자에 대해서만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은 지금 느낌표 ABCD 골뱅이 골뱅이 샵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 문자인 느낌표 그다음 at 그 골뱅이 골뱅이 샵 이렇게 나온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ind 하는데 find를 그래서 이터레이터 객체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또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규표시가 이용해서 정규표시 표현에 맞는 모든 문자를요 그냥 다 리스트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터 객체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씩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이터레이터 객체 이용의 편리함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터 뭐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 find all 대신에 find iter 해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부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반환을 받으면 네, 편리하게 네, 이터에 따라서 하나씩 결과 출력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터 2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터 2 출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돌려서도 출력을 해볼게요. 읍스. 아, 여기 하나 더 들어갔네요. 네,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이터레이션 객체로 출력을 했죠. 이렇게 이터레이션 객체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치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했더니 보면은 1, 2, 3, 4 이렇게 결과가 차근차근 하나씩 매치된 결과 객체가 반환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느낌표 골뱅이 골뱅이 샵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그 객체 매칭 객체로 리턴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개념이 토큰화이제이션, 바로 토큰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자연어 처리할 때 토큰화는 굉장히 기본 어떤 처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예로는 이제 특수 문자에 대한 처리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토큰화 하면서의 주의할 점. 그 특수 문자에 대한 처리를 할때이 부분은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파벳 숫자와 다르게 특수 문자를요. 좀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 할때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관적으로 단어의 특수 문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특수 문자가 단어의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이를 학습에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특수 문자 뭐가 있을까요? 물음표. 물음표는 의문문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느낌표. 뭐 강조의 의미. 뭐 이런 어떤 특수 문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쉼표는 어떤 그 문장의 어떤 그 쉼표. 말 그대로 이제 쉬는 끊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토큰화이제이션의 중요한 또 이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특수 문자를 그냥 몽땅 제거하는 것보단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 단어에 대한 토큰 분리 방법으로 한 단어지만 토큰으로 분리할 때 판단되는 문자들로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we are 그다음 United Kingdom 이런 거 있죠. United Kingdom 이렇게 두 개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we are를 붙인 건데 어퍼스트를 이렇게 붙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처리가 또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we are는 한 단어이지만 분리해도 단어의 의미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we are 어차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걸 붙인 거니까요. 어퍼스트로피로 떨어뜨려도 별 의미 어떤 의미의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나이티드 킹덤은요, 이거를 분리하는 순간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토큰화이제이션에서 제외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단어의 특성을 고려해 토큰을 분리하는 것이 또 학습에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단순하게는 우리 단어 토큰화가 있습니다. 단어 토큰화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이런 거죠. 센텐스가 하나 있다고 치고요. 뭐,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x for x in sentence 해서 스플릿해서 그냥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스플릿한 결과를 리스트로 뺀 다음에 그 리스트된 결과를 토큰에다 저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현재 time is gold 스플릿 스페이스로 된 결과가 하나하나씩 리스트 결과로 리스트의 엘리먼트로 값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토크나 이렇게 뭐 스플릿 하는 것 말고 그 NLTK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약자인데요. Natural Language Toolkit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에 토크나이저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 토크나의 경우에는 word underbar tokenize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먼저 NLTK import 해주고요. 그 다음 NLTK에서 토큰화를 위해서 우리가 func 이 내용을 좀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네, func. 자,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네, 이렇게 다운로드 해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word tokenize. 자, 이거는 from NLTK에 토큰아이즈에 임포트해서 word tokenize 이거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럼 똑같이 tokens에서 여기에 word tokenize 해서 여기에 sentence를 넣어주면요. 네, 그 토큰 그대로 분류된 결과를 똑같이 time is gold 이렇게 분류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 NLTK에 있는 그 어떤 그 토큰아이저가 더 이 자연어 처리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스플릿 하는 것보단 당연히 NLTK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토큰아이저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토큰화가 있습니다. 문장.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어떤 구분 스플릿 해가지고 이렇게 토큰아이제이션 하는 것도 있는데 문장을 기준으로 토큰한다. 자, 그 이거는 sentence가 아니라 sentences가 되겠죠. 여기에 the world is a beautiful book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문장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획 문자를 하나 넣어주죠. But of a little use to him who cannot read it. 자, 이런 거 문장 하나 넣어준다 치고요. 얘를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 얘를 문장 단위로 스플릿한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 토큰스에서 오늘 리스트로 그냥 넣어주고 sentences에 대해서 스플릿하는데 여기는 아까 스페이스를 줬잖아요. 스페이스가 아니라 뭘 주면 되죠? 우리 계획 문자 n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지금 현재 줄바꿈 계획 문자 이 n을 기준으로 하나의 sentence, 두 개의 sentence로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죠? 두 개로. 그 다음 문장 토큰화는 또 이 그 NLTK에 아까는 word tokenize인데 얘는 sentence tokenize를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NLTK에 tokenize 안에 import sentence tokenize입니다. 네, 그래서 tokens 해서 sentence tokenize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그대로 넣어주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죠. 여기에 지금 그 우리 역슬래시 n을 기준으로 두 개의 sentence로 구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장 토큰화에서 지금 우리 이렇게 그 구분을 위한 온점이 점이 있잖아요. 그죠? dot. 근데 여기에 처리해서 이진 분류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온점이 문장과 문장을 구분해 줄 수도 그리고 문장에 포함된 단어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진 분류기로 분류해서 더욱 좋은 토큰화를 구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배웠던 그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토큰화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해보면 NLTK에 tokenize에 import해서 regular expression 토큰아이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sentence를 하나 추가해서 뭐 where there
a will there away. 네, 이렇게 sentence를 하나 넣어주고요. 자, 토큰아이저에서 regular expression 토큰아이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할지 한번 넣어줄게요. 여기에 아이고 슬래시 w word plus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이 표현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 W랑 플러스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여기 보면 W는 문자와 숫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자와 숫자로 된 거를 받아오는 겁니다. 정의를 해주죠.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앞에 문자가 최소 한 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최소 한 개 이상인 것이라는 패턴을 넣어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결과로 토큰을 뽑아봅시다. 토큰아이즈해서 sentence를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잘못 들어왔네요.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결과에 따라서 where, there, s, a will, there, s, away. 이 지금 현재 이 apostrophe를 뭘로 인식을 하죠? 네, 지금 현재 제외해야 될 매칭이 안 되는 결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엄연히 문자 숫자가 아니라 그 특수 문자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큰아이저에서 regular expression 토큰아이저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s로 해볼게요. s로 하고 여기에 gaps를 true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s는 특수문자를 남기는 거죠. 얘는 이제 특수문자를 제외하는데 특수문자를 남기고 그 공백을 기준으로 토큰아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 문자가 포함이 된 상태의 결과를 반환하는데 여기에 gaps를 true로 설정해서요. 이 정규 표현식으로 분리 기준을 이제 설정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요. 토큰아이저에 토큰아이즈 해서 sentence를 넣어주고 토큰스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는 지금 특수문자가 다 배제됐는데 얘는 특수문자가 붙은 형태로 where, there's, a will, there's, away 이렇게 붙은 형태로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NLTK 말고 또 Keras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그 프리프로세싱을 위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text to word sequence라는 또 뭐 모듈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요. text to word sequence에 sentence를 넣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얘도 지금 현재 위랑 똑같이 이 특수 문자는 그냥 남기고 사실은 스페이스 기준으로 그냥 토큰아이제이션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텍스트 블럽이라는 또 NLTK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텍스트 블럽 import text blob 네,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똑같이 sentence 넣어주고요. 그리고 블랍으로 텍스트 블랍 sentence 넣어주면 여기에 블랍 words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word list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죠. 그러면 sentence에 대해서 텍스트 블랍에서 토큰아이제이션 된 결과는 where, there, apostrophe s 네,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를 또 한번 뜯어주죠. 분리를 시켜줍니다. 네, 확실히 더
토큰화이제이션 잘 됐죠? Will there? 그 다음에 또 s, apostrophe s, 그 다음에 away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가 있느냐? NLTK에 white space tokenizer가 있고요. 그리고 word prompt, punk 그 토큰화이저가 있고,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알파벳 문자 숫자 알파벳 위에 문자 리스트로 토큰화이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WE 토큰화이저가 있습니다. MWE. 얘는 멀티 월드 익스프레션의 약자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다못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토큰화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 하나로 같이 있어야 의미가 이루어지는, 즉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이런 그룹으로 된 토큰 그룹으로 된걸 하나의 객체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급을 해주는 게 바로 MWE 토큰화이저입니다. 그리고 트윗 토큰화이저가 있는데요. 이거는 트위터에서 사용되는 문장의 토큰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는요, 일반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냥 정형적인 그 기사와 같은 그런 어떤 텍스트로 구성을 안 하고 일반 대화에서 쓰는 형태의 어떤 문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장들 속에서는 뭐 감성의 표현, 뭐 특수기호로 뭐 이모티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든 토큰화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이거 이용은 되게 쉽게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 목적에 맞게 어떤 토큰화이저를 쓸지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엔그램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엔그램은 뭐 간단하게 N개의 어절이나 음절로 연쇄적으로 분류해 그 빈도를 분석하는 데 쓰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엔그램 N이 1이다 그럴 때는요, 유니그램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N이 2다, 이건 두 개니까 바이그램. N이 3이다 그러면 트라이그램. 이 이후부터는 뭐 그냥 포스트, 피프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보통은 바이그램을 가장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렇게 유니부터 바이그램, 트라이그램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NLTK에서 import ngrams 구분을 해주는데요. sentence에서 뭐 쓸까요? There is no lawyer load to learning. 이거를 바이그램으로 나누겠다. 사실 유니그램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여태 했던 게 사실은 유니그램 형태인데, 얘를 바이그램으로 나눈다 치면요, ngrams라는 우리가 받아온 그 모듈에서 sentences를 그냥 스플릿해서 넣어줍니다. 옵스. 근데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주는 거죠. 바이그램으로 해달라. 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은, 이거 왜 사라졌죠? ngrams. 네, 보면은 지금 묶어둔 결과가 하나씩만 하면은 유니그램이에요. 우리 토커나이제이션 한 거랑 결과 똑같겠죠. 근데 얘는 there is, 그 다음에 겹쳐서 is no, 그 다음 겹쳐서 no lawyer, 겹쳐서 lawyer load to learning. 이렇게 N개씩 묶어서 만든다. 그래서 bigra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trigram은 어떻게 할까요? trigram은 ngram 똑같이 쓰는데, ngrams에서 sentence split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 3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출력을 해보면 얘도 there is no, 세 개를 묶었죠. there is no, 그 다음에 is no lawyer, 그 다음에 no lawyer load, 그 다음에 lawyer load to learning, 이렇게 끝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엔그램 사용할 때이 NLTK에 있는 엔그램스 써도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블랍에 있는 엔그램도 또 있는데요. 여기에 블랍으로 텍스트 블랍 넣어주고,
sentence 분람에 n grams 매수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n이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3로 되어 있는데 n equal 2 하면은 뭘로 될까요? by gram. 네. 그리고 n grams에 n을 3으로 해주면 trigram으로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gram 뭐 쉽게 바꾸는 방법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볼 게 뭐냐면 이 post-tagg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post-tagging. post-tagging은요, post가 이제 parts of speech예요. speech의 parts, 이거는 뭐냐면 이 post 자체가 품사를 의미합니다. 품사. 품사를 의미해서 post-tagging이 이게 문장 내에서 단어에 해당하는 각 품사를 태깅을 걸어줘요. 태깅을. 근데 이거 또 NLTK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사용할 펑크트 사용 넣어주고 그리고 from NLTK 해서 import로 word tokenizer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word tokenizer로 무슨 문장을 넣어볼까요? think like man of action and act like man of thought. 자, 이렇게 문장을 넣어주고 한번 아이고 s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 지금 현재 이 문장에 대해서 그 토크나이제이션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LTK 하나만 더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averaged 그리고 perceptron tagger, 그러니까 태그를 하나 다운로드 해주고요. 그 다음 다운로드 한 다음에 NLTK에 pose tagg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걸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think가 VBP, like가 in, in, many nn, of가 in. 이게 지금 뭐 각각 다 결과, 이 워드에 품사에 대한 어떤 태그가 붙었어요. 이 태그의 의미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NLTK pose tag word tokenize 한 번에 해볼게요. 그냥 a rolling stone 구르는 돌에는 gathers no moss 이 기어 끼지 않는다. 네, 이것도 뭐 dt, vb, g, nn 뭐 이렇게 각각 붙었죠. 이게 뭐냐면 이 품사 자체를 이게 무슨 뭐다 뭐다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태그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 언어학자들이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태그 리스트를 설명을 이제 좀 해보면요. 물론 영어라서 영어가 이제 100% 한글이랑 뭐 일치된다, 매칭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되도록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태그가 각각 붙었는데 뭐 cc, cd, dt, 근데 dt는 determiner에서 한정사, ex, fw, foreign word, where요, in, 아까 in 많았잖아요. 이건 전치사, 종속 접속사. 그 다음 jj는 adjective에서 형용사. 그 다음에 밑에 또 r이 뒤에 붙거나 s가 붙거나 해서 비교급, 최상급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nn, 명사. 근데 nns는 명사인데 복수형. nnp, 고유명사, 단수형. nnps, 복수형. pdt, pos, prp, 뭐 인칭되면서 소유되면서 이렇게 각각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사도 있고요. 부사, 비교급, 최상급. symbol, interjection, 감탄사. verb, 동사죠. 동사들이 이렇게 또 종류별로 원형이냐, 과거이냐,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넌 3인칭이냐, 3인칭 단수냐, 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36가지 종류로 태그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든 간에 이렇게 태그가 다 붙어서 적용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나눠주는 게 포스 태깅, 품사 태깅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불용어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불용어 제거. 불용어 제거는 우리 영어의 뭐 전치사, on, in, 한국어에는 이 조사, 을, 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나 전치사들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이가 짧은 단어, 등장 빈도수가 적은 단어들도 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은 해당 단어들을 제거해 주면 완벽하게 또 제거는 안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또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서 이런 단어들을 제거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top word라고 합니다. stop words. 불용어. 도구들이 뭐 있어서 웬만큼 걸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걸러지지 않는 그런 전치사 조사 등을 따로 이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서 그런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stop words. 여기에 on, in, the 이런 것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stop words 얘를 스플릿해서 하나씩 그 리스트로 갖게 정의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끊어서 스플릿해서 정의를 해주면, 네, 이렇게 리스트로 가지고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원하는 여러 가지 이 불용어를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자, 센텐스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singer on the stage. 자,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불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센텐스 스플릿을 해서 우리가 뭐 토커나이제이션 한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nonce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nonce를 non, sentence에서 하나씩 반복을 합니다. 지금 리스트로 우리가 스플릿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non이 not in stop words, 즉 불용어 사전에 stop words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nonce에 append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nonce에는 우리가 불용어가 제거된 상태에 필요한 noun 명사들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불용어 사전 on in the 그럼 on the 이게 빠졌죠. 그래서 single stage만 있는 형태로 리턴 시켜준 걸알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수동으로 일일이 반복해서 불용어 제거를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NLTK 패키지에 불용어에 대한 그런 또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NLTK에 다운로드 해줘서 stop words 그리고 from에서 NLTK import words tokenize from에 NLTK에서 corpus import stop words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보면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stopwords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stopwords를 이 words를 가져오는데요. 뭘 가져오느냐? 이 불용어도 언어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English로 이 stopwords를 가져오고요. 그 stopwords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게 들어갑니다. I, me, my, myself, we, our, ours, ourselves, you, your, you, you will, you, your 이렇게 각종 이 stopwords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게요. If you do not work today, you will have to run tomorrow. 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됩니다. 자, words를 word tokenizer를 통해서 우리가 좀 tokenization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그 단어별로 쭉쭉쭉 출력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no stop words로 할까요? stop words가 아닌 것들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in words에서 반복을 해서 만약에 w가 not in stop words 불용어 사전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stop words에 append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지금 불용어 뭐이 엄청나게 많은 이 불용어 사전에서 제외된 if work today learn tomorrow 이렇게 출력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불용어 사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펠 체크가 있어요. 그 철자를 교정해주는 우리 보면 텍스트에 그 타이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탈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애플을 뭐 이렇게 뭐 철자 순서가 바뀌거나 혹은 철자 자체가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대충 이 애플을 잘못 쓴 타이포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이게 새로운 단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철자 교정 알고리즘은 이미 뭐잘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다양한 서비스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철자 교정 체크도 해주고 수정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어떤 그 철자 개수와 뭐 확률에 따라서 이거를 보정해주는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누가 만들었어요. auto collect 해서 from auto collect 해서 여기에 스펠러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auto collect 패키지에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펠러 임포트를 해줬어요. 자, 스펠러를 통해서 우리가 스펠을 잉글리시로 좀 체크할 수 있게 객체를 생성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펠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 뭐 예를 들어서 people 이렇게 중간에 틀리거나 혹은 또뭐 해볼까요? 스펠 이렇게 말하거나 또 피페 이렇게 스펠 이제 함수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스펠인데 제거 오타가 났네요. 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타를 약간 수정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오히려 포페라는 단어와 근접해서 그걸로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아예 여기 두 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people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철자의 뭐 교정이 필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교정을 시켜주는 이런 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only 뭐 오타를 좀 내야 돼 이게. only 뭐 이렇게 쓰고 bird catches the worm 뭐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보고 얘에 대해서 문장 자체니까 우리 조인 연산을 통해서 스펠 하나씩 다 가져와서 스펠 통과를 시켜볼게요. 그리고 나온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Olive, Bird 이렇게 오타가 막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수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Oliver catches the worm 해서 이렇게 오타가 다 수정이 돼서 철자가 교정된 상태로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자 수정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언어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우리 영어. 단수와 복수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아까 텍스트 블랍에서 이런 것들을 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ords로 apples, bananas, orang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있다고 치면요. 이거를 텍스트 블럭으로 words를 넣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words 출력을 해줘. 토큰화이즈 된 결과죠. 그 다음에 words 토큰화이즈에 대해서 여기에 singularize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그냥 출력을 했을 때는 apples, bananas, oranges 나오는데 singularize 해서 각각을 다 단수화 취급으로 변경을 해줬더니 apples는 apple, bananas는 banana, oranges는 orange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해보면 car, 뭐 train, 또 airplane, 자 이렇게만 뭐 넣어서 만들어 보면요, words를 넣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출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뭘까요? singularize에 pluralize 해서, 네, 이렇게 car는 cars, train은 trains, airplane, airplanes 해서 단수화시키거나 복수화시키거나를 우리가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emm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간 stemming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할때 어간을 추출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건데 stammer 해서 NLT키에 stem 그 어간 추출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포럴 알고리즘이 들어가 포럴 스태머가 있습니다. 이게 스태머 스템 해주면요, 여기에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 네, 어플릭 이렇게 어간만 출력이 됩니다. 어플리컨트 뭐 어플리케이트 어플리케이션 다 어플릭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스템 뭐 예를 들어서 비기닝을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또 어간 아까 있었던 캐치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캐치로 바꿔줍니다. 또 스템 에듀케이션 넣으면 에듀크 이렇게만 그 어간만 나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 표제어라고 해서 그 로마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타이제이션. 자, 이거 똑같이 NLTK에서 이거는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월드넷. 그 월드넷은 단어 간의 관계를 그 네트워크로 이렇게 잔뜩 만들어낸 어떤 거대한 뭐 딕셔너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 월드넷에 포함이 되어 있는 월드넷 르메 르 르메타이저가 있습니다. 르메타이저 월드넷. 네, 이거를 할당을 받고요. 자, 네, 다운로드하고 언집해서 워드넷 르메타이저 해주면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해주면 아까는 스태밍이니까 그 스템 어간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줬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 어간만이 아니라 여기 대해서 우리가 그 표제어로 사용이 돼.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인데 어플리케이션이라 어플릭 이렇게만 스태밍만 떠서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떠야겠죠. 그 다음에 또 르메타이즈에서 비기닝. 자, 비기닝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사실 그냥 비기닝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비기닝으로 떠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캐치스 이거에 대해서 르메타이제이션 하면은 캐치만 뜹니다. 캐치. 네, 얘는 캐치스 대신에 캐치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에듀케이션, 얘도 사실은 에듀케이션의 의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에듀케이션으로 떠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르메타이제이션 그 표제어에 대해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워드넷에 있는 걸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그 NE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체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Named Entity Recognition입니다. 자, 어떤 우리가 개체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문장들 보면은 이거는 개체명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뭐 어떤 국가명, 도시명, 어떤 이름, 객체에 대한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해서 뽑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워드 토큰라이즈, 그 다음에 NLTK 다운로드를 좀 해줄게요. 맥센트, 아이고, 맥센트 그 네임드 엔티티 청커가 있어요. 거기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월드도 다운로드 좀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센텐스 하나 만들면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근데 여기서 뭐가 딱 개체명이죠? 이 스트링에서. 네, 롬이죠, 바로 롬. NLTK에 우리 품사 태깅, 포스 태깅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 태깅을 한 거를 그대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그 엔티티스로 한번 뽑아 볼게요. NLTK에 any chunk가 있거든요. chunk에 tags로 바이너리 true를 해가지고 entities를 넣어주면,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롬, 다른 거는 뭐 그냥 뭐 entity가 아니죠. 객체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만 지금 뭐가 붙었어요? ne named entity라는 태깅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롬은 결과적으로 객체명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태깅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명을 인식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영어에, 뭐 한국어도 그렇게 있지만 영어에 그 lexical ambiguity가 있어요. ambiguity,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단어의 중의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보면요, NLTK에 WSD 여기에 레스크가 있습니다. 레스크,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I saw bat.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I saw bat. 나는 saw, 날카로운 칼날, saw 있잖아요, 톱, 톱으로 도구로 야구 방망이를 잘랐다. I saw b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그 bat 뭐가 있죠? 우리 포유동물. 포유동물 그 박쥐가 있잖아요, 그죠? 박쥐를 보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bat 야구 방망이를 보았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나는 그 날카로운 톱을 이용해서 그 박쥐를 썰었다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중의성을 가지죠.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 단어 중의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 가까운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월드 토큰아이저로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스크에 월드 토큰아이즈 한 결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우가 갖는 그 의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보고요. 그 다음 워드 S에서 bats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네,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scene set이라고 해서 그 중의성을 가지는 거에 대한 어떤 세트가 있는데, 여기에 saw bulb로 보이니까 bulb로 지금 이 saw는, 이 문장에 있는 이 saw는 동사의 의미로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동사의 의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bats는요, 라켓의 종류, 스쿼시 라켓의 종류로 n이니까 nouns, 명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고 단어에 대한 어떤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수 있냐면 벌브로에 쏘우니까요. 본 거죠. 그래서 야구방망이, 나는 야구방망이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의성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한국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랑 한국어는 처리 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한국어도 정규 표현식 쓸수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그 처리가 가능한데 정규 표현식도 대부분의 문법은 영어 정규 표현식이랑 같아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법 지정할 때 자음과 모음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매치가 있었죠? 매치. 이 컴파일한 정규 표현 이용해서 표현식 맞는지 우리 매치해 주는 것. 여기에 체크로 뭘 넣어주느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기억부터 히읗.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에 매치 체크 부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흐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흐.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흐 안녕하세요는요, 매치로 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치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왜안 나왔을까요? 결과 none이죠, return. 이거는 처음에는요, 이 지금 현재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정의한 건 뭐예요? 네, 지금 현재는 기억부터 히읗. 여기에는 그 히읗만 앞에 히읗에 대해서는 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뒷부분은 모음과 함께 존재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칭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매칭이 됐기 때문에 리턴이 됐는데 얘는 처음부터 네,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모음이 함께 존재하는 이런 한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칭하지 못해서 반환이 none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search로 한번 해볼까요? search. 체크. 여기에 기억부터 히읗 하고 아이 플러스 이렇게 해볼까? 네. 그런 다음에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해주고 여기에 기억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넣어준 거랑 매치로 체크 안 가. 그리고 설치로 해줘야죠. 설치로 했을 때안 가. 네, 이렇게. 자, 결과를 보면은 지금 현재 기억에서 이웃 자원 모음 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모든 자원 모음에 대한 결과가 포함이 되면은 리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치 하니까 자원 모음 둘다 있는 형태니까 가 기억 아가 지금 리턴 됐습니다. 매칭이 돼서. 근데 이두 번째는요, 매치니까 앞에 부분은 자음음이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none을 반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search는 전체 문자를 다 검사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있는 가, 기억, 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된 결과로 나온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서브, 그 리플리스 해주는 서브가 있었죠. 자, 여기에 우리가 프린트해서 리서브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우리 가부터 히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존재하는 가부터 가나 닮아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 조합에 대해서 마지막에 히 힝입니다. 힝 힝까지 어떻게 발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가나 나라 마바사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매칭되는 걸 1로 바꿔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헷을 붙여서 가부터 힝이 아닌 것만 1로 바꿔줘.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얘가 포함이 됩니다. 그죠?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로 결과 나왔고 여기는요. 이거를 제외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앞에 낫의 의미로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이 안 맞잖아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1이 아니라 그대로 가나다란 마바 4가 출력된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글에 대해서 정규 표현식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토크나이제이션. 자, 토크나이제이션 한국어에 대해서도 할 때, 그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특성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국어는 띄어쓰기를 준수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띄어쓰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토큰 분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가 굉장히 사실은 이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는 이제 형태소라는 개념이 또 존재해서요. 이 형태소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는, 그가, 이런 단어들이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데요. 텍스트 처리에서는 그는과 그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국어는 처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정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또잘 작성된 코리아 그 내추럴 랭귀지 파이라는 네, 그런 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글에 대해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속도도 좀 빠르고 성능도 잘 나오는 맥합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set 명령으로 x 해주고 pip 인스톨해서요. 코리안의 내추럴 랭귀지 파이 그리고 curl로 우리가 해당하는 이쉘 파일을 가져와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걸로 한 번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bash x 실행을 해달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쉘 파일 받아서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이 명령어를 그대로 저랑 똑같이 네, 대소문자, 대문자 없으니까요. 다 소문자로 해서 똑같이 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설치하는 게 많아서 좀 시간은 걸리죠. 왜냐하면 맥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동으로 좀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동으로 설치하고 컴파일하고 네,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메이크하고 있죠. 컴파일 했고요. 나 아직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국어를 쓸 때는 계속 이 코넬 그 파이랑
코인엘파이랑 맥합이랑 라이브러리 무조건 아마 불러서 써야 되니까요. 네, 아마 반복적으로 이 설치 과정이 한국어 처리에서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설치하는 중에 우리 밑에 부분 설명 좀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단순하게 그 워드에 대해서 토큰화이제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는 아까 말했다시피 공백으로 단어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조사나 접속사 등의 어떤 또이 단어들이 남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토큰화는 조사랑 접속사를 분리해주거나 제거하는 이런 형태로 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코인엘파이랑 맥합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를 알아야 제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번 함께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설치가 이제 막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from에서 코인엘파이의 태그 import에서요. 여기에 맥합. 네, 이거를 불러오고요. 태그로 우리가 사용을 할게요. 물론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뭐 OKT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맥합이 성능이 빠르니까요. 설치는 좀 힘들더라도, 네, 맥합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entence.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태거를 통해서 한번 포스팅이 한번 해볼게요. 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다 각각 한국어에 우리가 또 의미 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태깅이 각각 다 달려 있는 걸알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토큰을 할때 태거를 통해서 morphs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면, 네,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결과가 지금 우리가 형태에서 분석된 결과에 지금 그 토큰화된 결과만 이렇게 띄운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이 토큰으로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태에서만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nonce에서, 근데 nonce는 네, 다른 건 제거하고 이 sentence에서 우리가 논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이 된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논 지금 현재 집중 수 행복 것 이렇게 대해서만 다른 우리 조사나 접속사 등을 제거한 상태로 우리 논에 대해서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토큰화이제이션은 이렇게 하면 되고, 문장 토큰화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우리 또 KS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는 Korean Sentence Splitter라고 설치를 또 해야 되는데요. KSS. 네, 설치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 sentence splitter가 있긴 하지만, 그뭐 아무리 좋은 라이브를 사용해도요, 한국어에는 이런 전치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토큰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네, 한국어 문제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SNS에서 보면 뭐 진짜 내일 뭐 하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장도 과연 밥은 먹었어? 나는 뭐 이렇게. 자, 이런 어떤 문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면 스플릿해서 Split sentence 텍스트를 줄게요. 자, 보면은 진짜 내일 뭐 하지까지가 하나,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장도 해서 잘라주고, 밥은 먹었어 잘라주고, 나는 점점점 여기까지. 네, 이렇게 스플릿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도 끊어줄 수도 있는데 뭐안 끊었고, 하여튼 이게 뭐랄까요,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결국엔 수동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국어도 우리 정규 표현식 사용을 해서 토크나이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NLTK의 토크나이즈 사용해서요. import regular expression 토크나이저 있었죠? 씬텐스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크크. 왜 통신에서 저는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를 를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정말 한국어 오타도 있고 막 이런 표현으로 한번 써볼게요. 토크나이저로 regular expression 토크나이저 하는데 여기에 가 어떤 힝까지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토크나이즈 해줍니다. 센텐스에 대해서. 그리고 토큰 잘 되는지 보면요. 안녕하세요. 크크 빠졌죠? 저는 자연어 처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필요한 것들 많이 빠졌죠? 이런 것들, 이런 영어로 된 것들, 특수 기호들 잘 빠져서 된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토큰아이즈 만들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우리가 자음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자음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갭스 트루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여기에 sentence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자음으로만 했기 때문에 자음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느끼며 배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케라스에서도 프리프로세싱의 텍스트에 텍스트 월드 시퀀스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성공의 비결은 단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자, 센텐스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뜨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거의 이제 스페이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걸알수 있죠. 네, 이렇게 특수 기호는 빠지고 스페이스 기준으로 센텐스를 토크나이제이션 했고요. 그 다음 텍스트 블럽에서도 한글 처리를 할수 있는데 import 텍스트 블럽 여기에 대해서 텍스트 블럽 sentence 해서 words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여기도 뭐 나름대로 잘 토크나이제이션이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국어 처리에 대해서 좀 토크나이제이션까지 살펴봤는데요. 한국어 처리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일부 우리가 뭐 한국어에 대해서만 일단 일부 기능만 해보고 나중에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back of word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단어, back of words는 단어들의 back이잖아요, 그죠? 그걸 줄여서 BOW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각 단어들이 몇 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워드들을 담는 back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구현하느냐면요. 일단 사이클런에 우리 있는 기능인데 feature extraction의 텍스트에 대해서 기능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기능이냐면 count vectorizer가 있습니다. 네, 개수를 세는 거죠. count 개수.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문장으로 think like a man of action and act like a man of thought 이렇게
코펏을 만들고요. 여기 이제 벡터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백 오브 워즈로 벡터에 fit transform을 해줘요. 우리 사이클론에서 주로 이제 fit transform 하잖아요. 그래서 fit transform 코퍼스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퍼스 think like a man of action and act like a man of thought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각 단어의 빈도수를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to array로 배열 형태로 출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벡터에 대해서도 벡터에 포함되어 있는 vocabulary의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R이 아니라 L이죠. 네, 됐습니다. 보면은 think 여섯 개, think like 세, 3, man 4, of 5, action 1, and 2, action 0, thought 7. 네, 이게 인덱스죠. 그래서 현재 인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고, 그 인덱스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카운트는 이렇게 back of words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0번째인 act는 한 번 등장했네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첫 번째인 action도 한 번 등장했어요. 0, 1, 2. 2는 end도 한 번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0, 1, 2 했고, 3, like는 두 번 등장했습니다. like 두 번 등장했죠. 그 다음에 man도 두 번 등장했네요. man 두 번 등장했고, 그리고 of가 또 두 번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think가 한 번 등장했고, thought가 한 번 등장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각각에 대해서 인덱스로 위치하고, 그 인덱스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words가 지금 몇 번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그 빈도수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stop words를 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unt vectorize 할 때 stop words를 넣어주면요, English로 이제 stop words 기본적인 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vector fit transform 해주면요, 그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복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위에 거랑 다르게 몇 가지 우리 stop word에 대해서는 제거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of가 빠졌죠. of, and 이런 게 빠졌습니다. 물론 그거 빠진 거에 따라서 인덱스 뭐 값이 다르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은 어떻게 될까요? 한글. 자, 코퍼스 값을 좀 바꿔볼까요?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어라.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여기에 똑같이 벡터 카운트 벡터라이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 fit transform 해서 코퍼스에 대해서 네, 빈도 체크를 해주고, to array로 출력해주고, vocabulary 출력을 해줄게요. 자, 보면은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어라,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평생 것처럼 꿈을 꾸어라, 그리고 내일 죽을 오늘을 살아라. 자, 보면은 일부 불필요한 것들은 빠졌고, 여기 대해서 인덱스로 살펴보면 0번째가 것처럼이 두 번 등장했네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그리고가 한 번, 그리고 꾸어라가 한 번, 꿈을 한 번. 다 나머진 다 하나씩만 출몰을 했네요. 네, 한글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근데 한글은 여러분 보면은 그냥 이 스페이스로 구분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 아까 한국어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거를 그러면은 좀 보완하기 위해서
regular expression도 하고 conNLpy 태그 가져와서 맥합을 또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코퍼스는 그대로 이거 뭐 사용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토크나이제이션을 좀 해줄게요. 태그 여기에 morphs. 근데 여기에 regular expression 해서 특수기호 좀 빼고 리플레이스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vocab, vocabulary 정리를 해줘야 되고 bow 또 넣어줘야죠 리스트로. 그러면은 토큰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럼 가져온 토큰에 따라 현재 토큰에 토큰이 보캡의 키로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캡은 사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보캡의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거죠. 보캡이 없다. 네, 그러면은 보캡에 추가를 해줍니다. 토큰을. 그리고 여기에 개수를 등록해줘야겠죠. 현재 보캡의 그 랭스를, 랭스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백업 워즈에 인서트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보캡의 랭스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만약에 보캡에 들어가 있다면 현재 보캡에 있는 토큰의 그 겟을 통해서 인덱스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줘야겠죠. 왜냐하면 한 번 더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등장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서 등장을 한 횟수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둘 다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어 그 형태수 분석을 통해서 사용을 하니까, 토크나이제이션 하니까 일일이 구분이 좀 됐죠. 그래서 좀 개수가 더 많아지긴 했는데,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어라. 그리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평생에 한 번 등장했고 살이 두 번, 것이 두 번, 처럼이 두 번, 꿈이 한 번, 을이 세 번. 네, 이런 식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바로 DTM입니다. DTM. DTM은 우리가 Document Term Matrix예요. Document Term Matrix. 그 문서 단어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어떤 행렬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서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빈도로, 근데 그걸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문서에 그 어떠한 단어들이 얼만큼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문서에 대한 아까 back of words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행이 결국엔 back of words, 한 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서들마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요. 사이클런에서 feature extraction text import count vectorizer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코퍼스 만드는데 문서니까 그래도 여러 개 해야죠. think like a man of action and act like man of thought.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하나 했고 그 다음에 try not to become a man of success
But letter try success. 왜 이렇게 C가 많죠? Try to become a man of value. 그리고 하나 더. Give me liberty. I'll give me death. 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벡터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스탑워즈를 좀 추가해 주고요. 백오브워즈를 만들어 볼게요. fit 트랜스폼에서 코퍼스를 실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보우 투어레이 그리고 벡터 보케블러리 언더바 출력을 해볼게요. 네, 보면은 지금 투 어레이로 나온 이 모양 이게 바로 자체가 DTM인 거죠. 여기가 이제 document가 되고 여기가 이제 words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 document에 등장한 word에 그 count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우리 그 DTM document term matri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index 값이 있고요, vocabulary. 근데 물론 좀 뭐 이렇게 보면은 보기가 좀 불편하죠. 보기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코드 추가 하나 해서 아마 기존 돼 있으니까 columns를 뽑아야 되는데 키랑 밸류를 봤는데 지금 현재 이게 키 밸류로 딕셔너리인데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정렬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sorted 하는데 이 값이죠. 벡터. 네, 이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 이게 딕셔너리니까 items 키 밸류를 다 받아오고요. 근데 여기에 키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키값만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을 받아오지만 키값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키값이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걸 키로 보기 위해서 람다로 아이템에 아이템 두 번째 걸 보게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이걸 반복하면서 columns에서 append k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밸류를 기준으로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죠? 정렬 솔티드 하죠. 뭐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럼 이 결과를 뒤에 있는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정렬해서 왜냐면 이 값이 여기 지금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기 편하게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toArray 집어넣고 columns로는 우리가 만든 columns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네, 한번 출력을 해보면 역시 판다스가 없었네요. 네, 됐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act, action, death, liberty, like, man, success, think, thought, try, value 이렇게 각종 vocabulary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만큼 등장했는지가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첫 번째는 act, action이 한 번씩, like가 두 번, man이 두 번, think 한 번, thought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man 두 번, success 한 번, try 두 번, value 한 번.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death, liberty만 한 번씩 등장했네요. 문장이 짧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 형태가 이제 그 DTM, Document Term Matri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카운트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확률적 값으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좀 보정을 시켜주는 거죠. 어휘 빈도, 문서 역빈도,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그래서 TF, IDF라는 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핵심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문서에서만 집중적으로 등장할 때 해당 단어가 문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다른 그 단어가 다른 문서에 적게 등장할 때, 그럴 때그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는 핵심어라는 거죠. 그렇게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TF-IDF는요, 그 TF, Term Frequency랑 그 IDF,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Term Frequency는요,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Term Frequency잖아요. 그죠? Term Frequency. Term Frequency를 계산할 수 있어요. TF로 그냥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요, 다른 문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단어의 빈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N에서 DF, Document Frequency를 나눠서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TF, IDF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존 TF에다가 그 다음에 IDF를 곱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TF, IDF를 계산한 결과, 이 결과가 우리가 각종 그 웨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사이클런에서 TF-IDF 벡터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이용해서 그 TF-IDF 계산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사이클런에 있는데 from 사이클런 feature extraction의 텍스트에 TF-IDF 벡터라이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임포트 하고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TF-IDF 이렇게 그냥 할게요. TF-IDF. 탑 워즈 잉글리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코퍼스 핏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TF-IDF 트랜스폼 해줘야겠죠? 코퍼스 핏 트랜스폼이잖아요. 핏 해줬으니까 트랜스폼 해주고 투 어레이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케뷸러리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기존에 카운트만 뜨는 1, 뭐 0, 2,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계산된, 우리가 TF-IDF 그 계산이 된 결과가 뜨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좀더 보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컬럼스 다시 뽑아, 이거 복사해 볼까요? 복사해 와서 네, 여기가 TF-IDF죠? 네, 여기가 이걸 넣어줘야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컬럼에 우리가 필요한 워드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문서 아이디. 그러면은 문서 첫 번째에 우리가 기존에는 액트가 등장한 횟수가 떴잖아요. 이렇게 등장한 횟수 1이냐 뭐 2냐 이렇게 카운트가 나왔다 치면, 여기엔 TF-IDF 계산을 해서 실제적으로 0.3 정도가 나왔습니다. 액션도 0.3 정도.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지금 문서에서는 핵심어가 액트 액션이 아니라 오히려 라이크가 좀더 높게 나왔네요. 라이크가 0.6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맨이 트라이가 더 높게 나왔네요. 트라이. 그 다음에 여기선 데스랑 리버티, 이게 동일하게 중요한 TF-IDF가 높은 값을 가진 걸로 나왔죠. 네, 이런 게 오히려 그 뭐랄까요, 우리 그 표현을 위해서 좀더 TF-IDF 형태가 좀 자주 쓰이고요. 이런 계산값이 용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카운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카운트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TF-IDF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두 개가 자주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TM 개념 살펴봤고, 네. 그 다음, Bag of Words 개념 가져왔습니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도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국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뭐 맥학 말고 여러 개 있지만 맥학 설치해서 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한국어 처리를 위한 코어 NL 파이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어도 이 정규 표현식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영어에는 또 이제 단어 중의성 해결, 개체명 인식, 물론 한국어도 개체명 인식이 있어요. 그레르메타이제이션, 표제와 스태밍, 어간 추출, 단수와 복수와 변환하는 것, 스펠링 체크하는 것, 교정하는 것도 했고, 스탑워드, 그리고 여기도 이제 포즈 태깅 하는 거, 영어 포즈 태깅, 품사 태깅 하는 거 해봤고, 엔그램 추출 방법, 그 다음에 영어에서의 토크나이제이션 여러 가지 방법들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규 표현식 영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하나하나씩 같이 해봤고, 정규화, 대수문자 통합과 같은, 그리고 단순한 우리 파이썬에서의 텍스트 처리까지 해서 우리 그 자연어 처리에 거의 많은 대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함께 같이 따라하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